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김승근 부원장님 모시고 지난번에는 췌장염 관련해서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심장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했는데 실제로 병원에 콩팥 질환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신장 질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좀 번개처럼 준비해 주시는 분 없이 저희 둘이 찍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제가 모형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네. 땅콩처럼 만두콩처럼 생긴 이렇게 신장 모양의 정상이 이쁜 아이인데 그 신부전이 뜻이 정확히 뭐예요? 아, 신부전은 신장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기인데 신장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기능이 상실하는 것을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뭐 감염이나 중독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우선으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병원에 오는 케이스들이 신부전증으로 제가 진단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가 제일 많아요, 실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어떤 신장 자체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2차적인 문제인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거. 예를 든다면 췌장염이나 신부전, 그 다음에 약물에 의한, 투약에 의한 2차적으로 신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신장 자체의 어떤 문제, 네. 그러니까 신장의 사구체 신염이나 네. 그 다음에 세뇨관 신염, 신장의 결석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엄청 많네요. 많고 또 신후성, 그러니까 신장의 이후로 네. 뭐 요관이나 요도, 그 다음에 방광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신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당히 원인이 여러 가지네요. 네. 그러면 신부전 딱 진단 저희가 하잖아요. 맞아요. 뭘로 제일 많이 진단을 하나요? 신부전증 이야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얘는 신부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혈액검사상에서 신장과 관련된 수치 BUN하고 크레아틴 수치를 일단 제일 먼저 평가를 해서 수치가 정상보다 높을 때는 아 얘는 일단 신부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어떤 요검사나 복부 초음파 그 다음 방사선 이런 검사들을 실시한 후에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네. 그러면 단순히 BUN하고 크레아틴이 높으면 신부전인가요? 단편적으로 그렇진 않고 네. 이 BUN 크레아틴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신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신부전하고 또 만성 신부전 이렇게 나뉘는데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쇼기나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구토 설사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해소되면 또 다시 정상화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급성 신부전으로 얘기해서 조금 회복이 되면 또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성 신부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가역적으로 문제가 돼서 치료를 하고 수치가 떨어짐에도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면 다시 또 신장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꾸준한 처치가 필요하겠죠. 또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실제로 신부전증이 생기면은 사람은 투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어때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혈액투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이제 그 전에 수액요법이나 적절한 뭐 식이관리나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또 치료법 중에 복막투석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됐거나 이랬을 때 혈액투석을 할 수가 있고 급성 신부전의 경우에 핍뇨 상태나 급성 쇼크 같은 게 와서 핍뇨나 무뇨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런 거 2차적으로 혈액투석을 진행을 해서 신장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줘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일반 수액요법이나 이런 걸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사람하고 달리 처음에 큰 혈관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약간의 진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비용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신부전 아이들 오면은 수치가 올라갈 경우에 수액을 맞추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수액을 맞는 그 효과가 어떤 거예요? 왜냐면 보호자분들이 수액 안 맞고 뭐 약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입원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액을 맞으면 이제 효과적인데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액을 맞으면 이렇게 때문에 수치가 떨어지는 거 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수액을 맞는 이유는 이제 몸의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보통의 우리가 비유엔 크레아틴 수치가 높기 때문에 신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일종의 노폐물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빨리 배설을 시켜줘야 되는데, 콩팥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몸에 있는 체액량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액량을 늘려주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빨리 배설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입원에서 혈관으로 정맥을 통해서 수액을 처치를 하면 수액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물을 많이 먹어서 몸에 수분량을 늘려야 되는데, 보통 신부전이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감퇴되기 때문에 스스로 먹는 양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원 처치를 해서 수액량을 늘려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결국엔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호자분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신부전 아이들이 또 잘 먹지도 않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혹시 있으면 해주시고,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접하는 음식 같은 거. 1차적으로는 가장 이제 신부전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금기시 되는 게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그런 재료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기류의 어떤 단백질 성분이 많이 있는 닭고기라든가 보호자분들이 많이 주시는데,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예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양을 좀 줄여주는 거, 뭐 전적으로 거의 하루에 모든 거를 닭고기나 뭐 소고기 이런 고기류 잘 먹기 때문에 그걸로만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그 대신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브로콜리나 괜찮아요? 예, 양배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좀 괜찮고. 탄수화물 어때요? 탄수화물은 너무 많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포도당 많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콩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원래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단백질이 한 20% 25% 정도 내에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지방이 한 10%, 15%, 그 다음에 나머지를 탄수화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저희가 이제 제 질문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 이런 질문 하시는 보호자도 있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으니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면 어떠냐? 네. 이온 음료. 네. 그거 있잖아요, 실제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고객 중에 병원 보호자분 중에 포카리 스웨트를 먹이고 있는 보호자도 계시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뭐 이온 음료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보다는 검사에 준해서 검사를, 전해질 검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해질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냥 단편적으로 이온 음료가 좋으니까 먹이에도 괜찮겠다, 이거는 확인되지 않아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신부전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맞아요. 보시는 보호자분들. 네, 신부전 이러면 신부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자가진단. 검사를 해보라는 어떤 그런 사전 증상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몸을 떤다든지 뭐 좀 구체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신부전증을 보이는 아이들의 특징. 일단은 나이에 따른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애들보다는 나이가 중년형 이상, 물론 6살, 뭐 5살, 나이가 많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지는데, 식욕부진,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했다든가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소변을 안 보기도 하지만 또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간헐적인 구토, 그 다음에 설사, 뭐 혈뇨를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다네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신장은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검사를 할 때 신부전 뭐 비엔 크레아틴 수치는 항상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 음수량은 어떻게 그 지표가 될 수 있나요?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변화? 보통은 수분량 섭취도,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체중 킬로그램당 한 70에서 100ml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먹으면 정상적으로 섭취를 하는 건데, 물론 건사류 먹을 때하고 습식사류 먹을 때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사류를 먹을 때는 좀 더 수분량이 많을 것이고, 습식사류를 먹을 때는 수분량이 좀 적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는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같이 보호자하고 의료진하고 같이 이렇게 수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해보면 그런 답이 나올 것이고, 근데 물을 평상시 먹던 것보다 얘가 좀 잘 안 먹는다든가 이래도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와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